아, 나는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를 보내고 있죠. 뭐에게? 너희 모두 세 명에게. 너의 엄마와 나는 동의했는데 뭘 동의했어? 너 핸드폰에 집을에 대해서 집을 줄 걸 동의했죠. 우리는 아, 커버드 인단말은 뭐냐면 가족 플랜, 그 뭐니 가족끼리 묶이는 걸 뭐라고 하지? 가족 플랜에서 커버드일 거야. 아, 우리말 뭐라고 하지? 뭐가 나왔다고 이게 해석이? 가입된 거. 아, 커버드 있잖아. 저 가입, 가입하자. 가입될 거 우리는 가족끼리 가입될 거고 공유할 텐데 뭘 공유할 거야? 하나의 프로미닛 이 뭐지? 뭐라고 하니? 단일 공동 계좌 계정 오이슈.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둘 다 그 하나의 플레이에 공유될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돈 같이 나갈 거라는 얘기죠. 쉽게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너에게 만약에 우리가 너에게 줄 때 뭘 줄 때 핸드폰을 주었을 때 우린 동의했죠. 뭘 동의했어? 그걸 돈을 집어주고 동의했죠. 그러나 너는 아, 머물러야만 하는데 뭐에 머물러야 어, 지침, 뭐의 지침? 특정한 분에 매달 몇 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지침 안에서 머물러야 했던 거죠. 근데 애슬리, 이게 노모어덴이 뭐냐면요. 아, 에스, 로마만큼 적은이야. 그래서 에스, 퓨, 에스라는 뜻이거든요. 뭐만큼 적은? 250분만큼 적은. 매달. 가까이 너에게. 그치? 우리는 단지 받았는데 뭘 받았어? 청구서를 받았죠. 물건. 매일 5월 위안. 그 위안 알았죠. 뭐 알았어? 너 각각이 상당히 넘어갔, 그 양을 넘어갔다고 알았던 거죠. 추가된 비용, 가족의 추가된 비용은 거의 100달러였고, 만약 이것이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제한할 텐데 너의 사용을 제한할 거고, 그리고 또는 부탁할 텐데 뭘 부탁할 거야? 네가 지불할 걸 부탁하겠죠. 너 자신의 폰을, 핸드폰을.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하는 관심이 없어? 통제하거나 간섭하는 데 관심이 없다. 너의 삶에. 그러나 뭐 때문에? 우리가 청구서를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 규칙을 정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엄마 아빠가 쓴 편인가 봐.